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 입시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 동덕여대가 사실상 그렇게 성적대가 떨어지는 대학교는 아니었는데요. 왜 갑자기 동덕여대가 조금 성적대가 점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낙원에 위치해 있던 동덕여대는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가군에서 낙원으로 넘어온 학교들 때문에 그렇죠. 그 학교는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가 가군에 위치했다가 낙원으로 옴으로써 동덕여대보다 높기 때문에 동덕여대의 성적대가 조금은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덕여자대학교 얼마큼까지 작년 기준, 2022학년도 기준으로 얼마큼까지 성적이 떨어졌을까요? 자, 실제 합격 사례로 국어 5등급, 영어 3등급, 그리고 사회탐구 단어 3-3등급, 두 과목 3-3등급, 총 이 성적이 합격을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아, 나는 유연성이 안 되니까 여대를 지원을 할 수가 없어.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덕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10m 왕복 달리기랑 제자리 멀리뛰기랑 좌전굴, 유연성 이렇게 세 종목이 나뉘어지고요. 10m 왕복 달리기는 9.85초, 제자리 멀리뛰기는 241cm, 좌전굴은 34cm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좌전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대를 지원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이 성적에서 실기에서 어떤 기록으로 이 성적이 합격을 했느냐? 10.37초. 자, 여러분들 참고로 이 10m 왕복 달리기는 부저가 아니라 꼭칼폰 돌기니까는 이 점 영 좀 꼭 참고해 주길 바라겠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241cm에서 224cm. 자, 관건 34인데 도대체 선생님 한 30cm 정도는 됐었나요? 아닙니다. 34에서 23cm.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실기 기능이 어떤가요? 그렇게 높은 기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기에도 이 성적대가 합격했다라는 사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까지나 2022학년도 작년에 합격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죠? 수능 60%에서 80%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성적대는 당연히 합격이 힘들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성적대는 사실상 작년에도 불순능의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운 좋게 합격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처럼 수능이 80%로 바뀌었다면 이 성적은 터무니없이 아마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반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화여자대학교랑 숙명여자대학교가 낙원으로 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성적대 학생들은 아마 이 두 곳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래도 80%로 바뀌어도 동덕여자대학교의 성적대는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덕성여자대학교로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